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 오랜만에 저희가 오신트 검색 서비스의 크리미널 IP, 우리가 대표 오신트 검색 서비스죠. 요거 API 서버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 정보들을 이제 파이썬 웹 플라스크로 정보들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좀 사용할 겁니다. MongoDB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MongoDB의 역할은 저희가 조회하는 그런 IP 정보들을 이제 북마크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그 정보 조회했던 IP를 이 V1 IP 데이터 API 서버 정보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원하는 데이터 정보들을 하나씩 이제 가져오게 될 겁니다. 요 데이터의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회했던 IP의 그런 VPN으로 사용하냐, 클라우드, 뭐, 토어 네트워크스, 프록시, 여부 사용하는 여부들을 이제 패스하고 트루 값으로 저희한테 제공을 해줘가지고 사용 여부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다른 정보들을 또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API 정보들을 이제 사용하는 사례들 같은 경우는 앞에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희가 코드를 하나하나 하보다는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코드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물을 한번 좀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IP를 이제 조회를 할 건데, 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미널 IP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의심되는 애들 있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새로 아무거나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요거 IP. 그래서 이렇게 IP를 클릭을 하시면은 얘가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 위에 있는 정보들도 이제 새로 또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 이제 정보들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저 API와 비교를 해가지고 클라우드 여부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뭐 이게 스캔 여부들이나 토어 네트워크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을 해서 다른 데이터 정보들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코드들만 여러분들이 배우지 마시고 이런 웹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뭐 파이썬 플라스크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장고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스트링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배워두시면은 이렇게 좀 알찬 서비스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플라스크 앱점 파이썬의 코드이고요. 위에는 저희가 이제 파이 몽고,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를 비롯해서 플라스크하고 관련된 것들을 라이브러리를 가져왔습니다. MongoDB 같은 경우도 미리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설치 과정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으로 미리 많이 좀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북마크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동작을 한번 시켰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조회했던 정보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IP별로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마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새로운 페이지들을 가져왔을 때, 아까 저희가 조회를 했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북마크 열과 즐겨찾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몽고DB를 선언을 하고요. 이제 클라이언트로 저희가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죠. 그래서 실행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이제 북마크DB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DB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렉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마크라고 하는 것들이 컬렉션 정보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새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헤더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언을 해야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미널 IP의 API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선언인 것이고요. 여기서 API 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API 키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료 회원이어도 어느 정도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지만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는 설정을 위쪽에는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dex.html 페이지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포스트 값, 이게 서치 IP라고 하는 것들이 이쪽이죠. 그래서 이 IP 값들이 만약 전달이 된다면은 우선은 이제 몽고DB 쪽에다가 북마크를 먼저 넣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넣어준 것들, 이렇게 서치 IP라고 하는 것이 안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북마크 컬렉션 정보에 이제 IP 키 밸류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북마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키 밸류 딕셔너리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인서트 원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컬렉션 안에다가 집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저장이 될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IP들이 저장이 되겠죠. 바로 요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index.html 페이지를 가져올 때 요것들을 IP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미 검색했던 정보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패스하는 뭐 이런 것들도 로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면 나중에 됩니다. 근데 현재는 저는 그냥 다, 북마크에 있는 것들 한번더 IP를 검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뀐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컬렉션에 있는 것들을 find 함수를 통해 가지고 모두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북마크에 있는 IP 정보들, 그래서 북마크에 있는 것들을 북마크로 가져올 것이고 그 안에 이제 IP라고 하는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와서 우리가 북마크 IPS라고 하는 곳에다가 또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P를 하나씩 이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IP에 북마크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에서 IP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크리미널 IP API를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IP 데이터에 IP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이게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JSON 파일 형태로 데이터들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JSON 파일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가져오면은 요 크리미널 IP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에ject 값들을 보시면서 어떤 값들을 가져오냐라고 한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다른 것들하고 다 동일합니다. 현재 이게 제가 설명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조금만 하면은 다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것들도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IP 정보를 우선은 가져올 거고 IP는 제일 상당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IP 정보를 우리가 조회했던 것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그스 안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VPN 정보, 클라우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쭉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P 정보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태그스 이하의 이제 JSON 파일 형태 태그 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쭉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Ctrl C, Ctrl V 하시면서 이름들만 쭉 바꿔주시면은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만약 여기서 또 다른 데이터들을 나는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태그 있고 여기는 유저 서치 카운터 정보들, 그 다음에 그 아래 프로텍티드 또 IP 정보들 카운터 데이터 막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들 일단 도메인 정보의 정보들도 가져오고 싶으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하이 디렉토리 형식으로 이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API 정보에는 많은 정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것들 약한 8개의 정보들만 우선은 가져왔어요.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위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예, 선언을 했죠. 리스트 형식으로. 그래서 리스트 형식에서 어펜드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다 저장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저장된 데이터들을 이쪽에다가 index.html에다가 렌더 템플릿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이 순서대로 다 이쪽에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index.html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넘긴 거. 그래서 테이블을 저희가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 위에는 이제 저희가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스타일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위쪽은요. 그래서 폼 쪽에는 이제 아까 서치 IP로 해서 저희가 버튼을 해서 즐겨찾기 추가한 것들 요것을 이제 만든 것이고요. 이렇게 정보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요게 이제 폼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 아래 데이터 정보들은 만약 데이터가 있다. 아까 데이터 넘긴 거 있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넘긴 것이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래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데이터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IP, VPN, 클라우드, 토어, 프록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나씩 저희가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쭉 출력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형식의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요 코드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나 GitHub을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조금만 응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테이블 형식으로 아무튼 예,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쁜 대시보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